여러분 집중! 이번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가 있다고요. 영상을 보시고 XX 핫도그 관련된 댓글들을 써주시면 10분께 이 선물 세트 한 박스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영상 보러 가보실까요? 쿠쿠! 안녕하세요, 쓸팝입니다. 안녕하세요, XX 핫도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PC방 먹거리, PC방 쿠키라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PC방 사장님들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PC방 먹거리의 선두주자 XX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자님이랑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XX 핫도그 R&D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XX는 어떠한 브랜드고 R&D는 어떠한 부서인가요? XX 핫도그 앤 커피는 PC방, 만화카페, 휴게소,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샵인샵 전문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전문 요리를 고객들에게 간편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전문 식품 유통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F&B 부서로 크게 영업관리, R&D, 사업관리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R&D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신메뉴 개발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고요? 대리님이 고객의 니즈를 다 파악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지금 제 넥타이와 양말의 깔맞춤을 한번 보세요. 어우, 인간 머스타드시네요. 지금 제 패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젊은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PC방 주 고객층인 MZ세대와 같은 저 또한 MZ세대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죠. 오, 대리님, 근데 제가 듣기로 PC방 최초로 라면을 출시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점주님들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PC방 점주님들의 마진을 높이면서 동시에 퀄리티는 높게 라면을 공급해서 점주님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라면의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대기업에서 현재 OEM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라면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맞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브랜드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초의 PC방 전용 라면 이름이 완벽한 라면 맞나요? 맞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길래? 그럼 그 완벽한 라면의 맛을 살짝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신라면과 육개장 사이의 중간 굵기 면발로 식감의 밸런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였고 국물은 소고기 국물 맛이 나면서도 짜지 않고 간이 잘 되어 있어서 호불호 없이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발의 끊어짐이 거의 없고 식감이 쫀쫀하고 탱탱하며 적당한 면 굵기와 간으로 게임을 하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살짝 얼큰하면서도 매운맛 맞나요? 네, 아무래도 PC방 고객들은 자극적인 맛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특징을 살려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제품과 비교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게 완벽한 라면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번의 레시피 수정이 있었겠네요? 네, 과정은 힘들었지만 현재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완벽한 라면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거 맞나요? 네.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완벽한 라면이 출시되자마자 완전 매진이라고 그랬던데 얼마나 인기 많았던 거예요? 일단 저희가 PC방 최초의 전용 라면을 출시했을 때 판매 개시 30분 만에 매진이 됐고 그 수량은 무려 20만 개입니다. 20만 개요? 엄청 많이 팔렸네요? 아무래도 PC방 전용 라면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이런 호응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 PC방 촬영을 정말 많이 가는데 PC방마다 이 완벽한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얼큰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XX에서 라면 이외에 또 개발한 메뉴들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PC방 업계가 먹거리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뉴가 고착화되어 있으면 손님들이 금방 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R&D팀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완벽한 시리즈 상품 볶음밥 8종, 덮밥소스 7종, 만두 4종, 우유, 원두, 콘도그, 튀김류 이렇게 엄청 많은 신메뉴를 개발하고 출시했습니다. 와, 정말 신메뉴 개수가 진짜 많은데요? 저희 XX 핫도그는 맛도 장점이지만 신메뉴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메뉴도 빨리빨리 리뉴얼이 되니까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손님들도 좋아하고
PC방 점주님들도 먹거리 매출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럼 대리님, XOXO에 계속해서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현재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첫 공개를 합니다. 두둔, 첫 공개라니! 한촌 설렁탕 아시죠? 오! 알아요! 길거리에 가면은 되게 많잖아요. 저 어제도 먹었는데? 네, 저희가 바로 그 한촌 설렁탕과 콜라보를 해서 고객분들이 PC방에서도 한촌 설렁탕의 다양한 메뉴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PC방에서 한촌 설렁탕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으로 PC방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XOXO가 샵인샵 브랜드인데 PC방 외에도 많은 곳에 입점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광주 챔피언스필드 오션월드에 입점이 확정돼서 지금 오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4월 말에 오픈을 하게 될 것 같고 앞으로 야구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어디에서든 XOXO 핫도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놀이동산 부산에 새로 생긴 거기 맞나요? 아, 이거 고급 소스라서 벌써 공개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 우리들만의 비밀. 그럼 대리님, 마지막으로 점주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XOXO를 선택하시지 않은 점주님들,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 XOXO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이렇게 PC방 먹거리의 선두두자 XOXO 김도현 대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선두두자라 그런지 XOXO를 이용하시면 더 매출이 늘 것 같아요. 예비 사장님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XOXO 핫도그 앤 커피.